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는 인터넷 카페. 폐쇄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활동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 카페에서는 고 최상병의 어머니를 이상한 엄마라고 하거나 불순 세력이 유족을 꼬드겼을 거라는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유선희 기자입니다. 이른바 임성근 구명 카페는 지난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습니다. 청문회 도중 임 전 사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외사촌 현직 검사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.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.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은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.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. 몰랐어요? 알고 있습니다. 이 카페는 청문회 도중 갑자기 폐쇄됐습니다. 그런데 똑같은 글이 올라온 다른 카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폐쇄된 카페와 이름과 디자인이 똑같은데 운영자만 다릅니다. 회원 수 20명이 넘는 이 카페엔 기존 카페가 폐쇄된 다음 날에만 글 18개가 올라왔습니다. 대부분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비판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일주일 뒤엔 최상병의 유족이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게 위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불순 세력이 유족을 꼬드겼을 거란 주장도 담겼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 생존 해병의 어머니에겐 이상한 엄마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심지어 최상병이 순직 직전 살려줘라고 여러 번 외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. 지난 2일엔 카페 운영자를 방장님으로 부르는 댓글이 달려 카페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폐쇄된 카페를 알지만 글을 올리거나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.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읽었습니다. 자기 댓글팀이니까.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그런데도, 제가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그런데도 있어서 읽었습니다. 현직 검사가...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기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카페에 올려뒀으니 참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. 새로 드러난 제2의 카페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 처음 받고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JTBC 유선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